제가 처음에는 이러한 새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수능으로 들어가는 과목을 위해서 물리학이나 화학 1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설명회를 듣고 나니까 통합과학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고 저희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던 시점이었는데 백이범 선생님의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이 이제까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교과 내용보다는 문제 형식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부분을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암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통합과학은 저도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낯설긴 하지만 백이범 선생님 기초 강의부터 한번 쭉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백이범 선생님이 오늘 되게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인상 깊었고 이번에 새로 개설하시는 강좌가 기대돼요. 통합과학에서도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시험 대비, 그다음 수능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 중3부터는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 학점제 등으로 사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참여해보고 싶고 과학뿐만 아니고 다른 교과도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설명회가 개최되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만큼 더 집중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통합과학도 백이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자. 백이범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등학교 생활 파이팅!